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감성필름입니다. 뮤직비디오와 단편영화 등 이야기가 있는 영상들을 만들며 유튜브 채널 감성필름을 통해 영상 제작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영상 정보와 제작 팁, 장비 소개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니 카메라 유저분들께 이야기가 있는 시네마틱 브이로그 영상 제작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획, 촬영, 편집의 세 가지 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획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유튜브 여름비누 채널에서 다양한 브이로그 영상을 보여주고 계신 고아라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영상은 기본적인 사전 준비 작업인 프리프로덕션, 촬영 작업인 프로덕션, 후반 작업인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프리프로덕션은 쉽게 말해 기획 단계인데요. 최종 결과물이 생각한 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작업인 이 기획 단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 작업이 굳건해질수록 촬영과 후반 작업이 빨라지고 정교해집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것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기획이라는 작은 수고를 해보시고 영상을 만들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상의 퀄리티가 더욱 좋아지실 거예요. 영상 제작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하시는 고민은 어떤 카메라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하는 고민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입니다. 주제를 결정하고 영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평소에 생각해왔던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즉시 핸드폰이나 패드에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큰 생각들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아무래도 저의 지난 경험과 그런 시간들 속에서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노트가 있는데 이 노트 속에 제 일기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적어뒀던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꺼내서 좀 더 발전시키거나 혹은 뭐 갑자기 떠오르던 생각들 뭐 아무런 저의 경험이 없는 것들도 아 재밌겠다 싶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하나의 영화처럼 짧은 로그라인을 써서 그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편이에요. 이야기와 주제를 정했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보일까 하는 불안감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작은 주제는 아닐지, 너무 개인적인 고민은 아닐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봐줄지 하는 고민들도 있으실 거죠. 작은 이야기라도 보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려면 영상을 더욱 맛깔나게 조리해야 합니다. 콘티를 제작해 보시면서 영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주제를 잘 부각시키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작자의 의도와 감정을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콘티 작업이에요. 이야기를 정할 때 어느 순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장면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정할 때 딱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이와이순재 감독님이 하나와 앨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그 사진에 제가 딱 보면서 떠올랐던 톤앤매너가 굉장히 겨울인데 따뜻하고 포근하고 일상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야기의 톤앤매너는 좀 겨울인데 포근한 그리고 조금 다정한 분위기로 빛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정했습니다. 로케이션이랑 의상은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공간,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물에게 중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아라라는 사람이 어떤 공간에 살고 어떤 옷을 입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의 로케이션은 되게 편안한 공간, 아라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아라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야외 로케이션도 잡았고 의상은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고 그리고 색감이 너무 튀지 않는 포근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이제 제작할 때 그 영상의 컨셉을 무드라고 단어를 선택해서 좀 더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에 촬영하려고 하는 그 무드 분위기가 담긴 여기 사진들과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키워드는 말씀해드리면 주인공, 솔직하고 씩씩함, 긍정, 에너지, 삶, 사랑, ING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 하루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를 뭔가 좀 더 확실하게 잡아주고 싶어서 저는 콘티뿐만 아니라 단어로도 이렇게 조금씩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콘티를 정했으면 이제 정말 어떤 장면을 촬영할 것인지를 계획해야겠죠?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영상 문법이라고 합니다. 시네마틱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단편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글자로 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영상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스토리보드 작업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각적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스토리보드를 쓰면서 이제 옆에 칸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첨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닮은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독님들 그리고 어디선가 봤던 그런 장면들을 열심히 서치해서 연결을 해두었고, 그런데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 주인공의 행동이 다르다 하면 그 사진을 옮겨놓고 그 밑에 추가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미지화 시켰고, 그런 장면들을 구성할 때 저는 타임라인,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알맞게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장면들은 삭제하는 식으로 콘티를 짜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촬영 장비의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가벼운 브이로그 영상은 GV10과 같은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시네마틱 영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카메라인 알파7 마크4나 알파7S3와 같은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렌즈 또한 그에 맞게 소니의 전문가용 렌즈인 GM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삼각대, 짐벌과 같은 부스 장비들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면 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단히 영상 기획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준비된 기획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감성필름 그리고 도와주신 고아라 배우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